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네,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조금 전인 11시쯤 끝났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치, 경제, 외교 등 100일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들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 관련해선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기조를 철저히 민간, 시장,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했고요.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이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하면서 이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국정 지지도 그리고 인사를 둘러싼 논란들 이런 것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서 지적된 문제들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보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면서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다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